자, 여러분, 이번에는 백제의 기틀을 세운 여덟 번째 임금 고이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이왕이 즉위했던 시대는 3세기 중후반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이왕은요, 당시 이제 부족장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일련의 어떤 정치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육좌평 제도를 마련하고 16관등제를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육좌평 제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좌평은 지금의 이제 장관 같은 벼슬입니다. 6명의 좌평이 국정을 분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관등제를 정비하는데 백제의 모든 관리들은 16개의 관등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위에 관등, 1관등이 바로 좌평입니다. 관등이 1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등에 따라서 모든 신하들, 관리들은요, 복색을 달리합니다. 1관등부터 6관등까지의 관리들은 자색관복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관리들은 바로 비색관복이나 청색관복을 입게 하죠. 그런데 또 관등에 따라서 허리띠 색깔이나 또는 장신구 등을 뭡니까? 구별하게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관등에 따라서 이 관등을 통해서 뭡니까? 관리들이 위계 질서를 바로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이왕 때는 정복전쟁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백제가 세워졌을 때는 만의 아주 작은 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이왕 때가 되면 주변 지역으로 영토를 확대해가면서 지금의 한강 하류 지역을 이제 백제가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백제란 나라의 고대 국가로서의 어떤 백제란 나라의 어떤 기틀을 만든 때가 바로 이 고이왕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송파구 일대에 가보면 풍납토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안에 이제 몽촌토성이 있죠. 자, 이 몽촌토성과 풍납도성은 백제의 도성, 즉 바로 뭡니까? 위례성 일대에 세워진 성으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이 풍납도성과 이 몽촌토성이 세워진 때가 바로 이 3세기, 4세기 이 무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백제의 기틀을 만든 임금 고이왕이었습니다.